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 저사양 CPU인 펜티엄에다 초고사양 그래픽카드인 2080 Ti를 물린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사양 CPU 펜티엄이 고사양 그래픽카드 2080 Ti의 처리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우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제가 왜 끔찍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먼저 병목 현상이란 어느 한쪽의 정보 처리 속도가 다른 한쪽에 비해 월등히 빨라서 전체적인 정보 처리가 늦어지고 결국엔 빠른 쪽도 느린 쪽으로 속도가 맞춰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면 느린 애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돼요. 컴퓨터에서 느린 애를 빠르게 만들어주려면 오버클럭이라는 게 있지만 이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을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 i5 2500K가 아무리 오버클럭을 한다 그래도 9900KF를 뭐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사놓고 나중에 골머리를 썩는 것보다는 처음에 구매할 때 CPU랑 그래픽카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컴퓨터의 CPU와 GPU 간 병목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각 CPU별로 가장 적절한 그래픽카드 찾기예요. 저희가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약 40여일간 250여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해외 사이트, 국내 사이트, 어떤 커뮤니티든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병목 현상을 100%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병목 현상 확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부품 간의 병목 걱정이 사실상 거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나마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CPU 로드율은 올라가고 그래픽카드 로드율은 떨어지는, 요거를 병목 현상 혹은 병목 현상의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테스트 결과도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확실한 정보가 아닌 걸 저희가 어줍잖게 요게 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참 애매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제끼고 최신 부품들 중에 요 CPU를 사용했을 땐 어떤 그래픽카드까지 쓸 수 있고 저 CPU를 사용했을 땐 어떤 그래픽카드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름하여 병목 확인 AMD CPU 편입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젠 5 2600을 제외한 모든 CPU는 순정 3200램에서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테스트 게임으로는 많이들 하시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 디비전2를 진행해봤고요. 오버워치는 최상호, 배틀그라운드는 국민오브로 설정하고 리플레이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디비전2는 가장 높은 옵션에서 게임 내 자체 벤치마크 기능을 통해 성능을 체크했어요. 먼저 2600의 오버워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각 그래픽카드마다 단계가 올라가는 만큼 프레임이 상승했어요. 다만 뒤에 나올 3500과 2070 슈퍼조합이 183프레임을 기록할 때 2600과 2070 슈퍼조합은 179프레임을 기록했는데, 3500이 순정 3200램에서 테스트가 진행됐는데도 약 4프레임 정도 차이인 걸 보면 예상외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2600의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올라갈수록 GPU 로드율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프레임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100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역시 2600이라고 해야 될지 참 처참하네요. 마지막으로 디비전2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픽카드 로드율에 크게 문제 없는 모습이고요. 3500과 비교했을 때 평균 프레임과 총점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종합해보면 2600은 2070 슈퍼까지 사용할 순 있지만 유독 배틀그라운드에선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오버워치랑 디비전에서는 2070 슈퍼의 성능을 생각보다 잘 뽑아줬어요. 다음은 가성비 게이밍 데스크탑 CPU의 대장이죠. 3500입니다. 오버워치에선 성능 향상폭이 2060 슈퍼랑 2070 슈퍼에서 제일 컸어요. 신제품인 만큼 2080 슈퍼에서도 로드율에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뒤에 나올 3600과 2080 슈퍼에 비해선 약 9프레임 정도 밀리는 결과였습니다. 사용에 문제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3500에 2080 슈퍼는 약간 오버스러운 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입니다. 동일 구간에서 2600보다 더 높은 GPU 로드율을 보여주면서 선방하긴 했지만 배그 특유의 궤적화 때문인지 로드율이 뚝뚝 떨어지긴 하네요. 2060 이후로는 다 비슷비슷한 그런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3600과 동 구간에서 최대 16프레임 차이가 난 건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비전 테스트 결과입니다. 2080 슈퍼까지도 GPU 로드율 하락 없이 충분히 쭉쭉 뽑아내는 모습이에요. 3600과 비교해도 평균 프레임이나 총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3500은 2070 슈퍼까지가 적정선으로 보여집니다. 뭐 2080 슈퍼를 쓴다고 해서 못 뽑아내는 건 아니지만 3500이 가성비 CPU인 만큼 여기다가 2080 슈퍼를 물려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2070 슈퍼나 2060 슈퍼까지가 적당해 보입니다. 물론 3500을 그 이하의 GPU랑 조합한다면 가성비는 더욱더 개쩔어지겠죠. 다음은 려더기가 제일 좋아하는 3600입니다. 오버워치 테스트에선 2080 Ti를 제외하면 2070 슈퍼에서 프레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080 Ti에선 로드율이 93%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역시 3600의 깡성능은 개쩔어버리네요. 배틀그라운드에선 역시나 로드율이 많이 출렁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게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자세한 건 인텔 CPU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 복선 아니냐고요? 맞아요. 다음 편은 인텔 편입니다. 암튼 2060 슈퍼 이후로 프레임에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에요. 디비전 2에선 2070 슈퍼로 넘어갈 때 프레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080 Ti도 로드율 문제 없이 충분히 성능을 뽑아주네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3600 이후부터는 2080 Ti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약간의 로드율 저하는 있지만요. 3600이 권장하는 그래픽카드는 시스템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2080 슈퍼 정도까지가 적정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700X입니다. 8코어 16스레드인 만큼 테스트에서 CPU 로드율이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버워치에서는 3600과 비교해 같은 사양에서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2080 Ti의 로드율이 약 3% 정도 상승한 덕인지 평균 8프레임 정도 상승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선 뭐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픽카드 단계가 높아질수록 GPU 로드율이 뚝뚝 떨어지는 건 여전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민 오버로 테스트를 해서 그런가 CPU 로드율에는 변화가 없는데 GPU 로드율이 뚝뚝 떨어지네요. 원인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국민 옵션이라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디비전입니다. 3600과 비교해 오히려 떨어지는 프레임 수를 보여주네요. 이게 좀 의외이긴 한데 한간에 게임용으로는 3600 이상 가지 말라는 말이 돌잖아요. 요게 일정 부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암튼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3700X는 2080 Ti를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GPU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CPU 사용률은 올라가고 GPU 사용률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CPU가 GPU의 처리 목록에 1을 넣어줘야 GPU 사용률이 올라가는데 이 CPU가 후달리면 처리 목록에 1을 제대로 못 넣어주니까 GPU가 놀게 되고 자연스럽게 GPU 사용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FHD의 상도에선 전세대 CPU인 2600으로도 2070 슈퍼를 쓰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나 개인적으로 3600 이하의 CPU들은 2060 슈퍼 이하의 제품들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100만원 이하의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딱 밸런스 맞춰가지고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0만원 이하 구매하는데 2200G에다가 막 2060 슈퍼 받고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2080 슈퍼나 2080 Ti 등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AMD 기준 3600 이상의 CPU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